should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when we open the Bible, the miracle opens. Every Bible story has, first, God's law, second, God's grace, third,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도 편지를 써보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의 중앙에 있는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루스드라, 더베, 비스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쓴 편지입니다. 자유를 위한 대선언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는 이후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의 근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 외에도 할례와 율법을 더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된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24일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갈라디아, 아라비아, 다메섹, 예루살렘, 수리아, 길르기아 지방,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야고보, 베드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교인들, 바나바, 디도, 요한,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편지를 시작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던 것처럼 주 안에서 인사를 먼저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는 저처럼 희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중앙의 해발 약 700m에서 1000m의 고원 지역으로 북쪽으로 비두니아, 남쪽으로 부르기아, 서쪽으로 아시아, 동쪽으로는 본도와 갑바도기아에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헬라인들이 이곳을 골사람의 마을이란 뜻으로 갈라타이라고 불렀고 여기에서 지명 갈라디아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는 BC 25년에 로마 제국의 행정 개편에 따라 갈라디아 지방이 되었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성읍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바울이 당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논쟁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와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인사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앞으로 쓸 내용의 핵심인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미리 말합니다. 이전에 안디옥 교회에서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십자가 믿음 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자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논리에 빠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 바울은 잘못을 지적하며 다른 복음은 없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며 자신은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도임을 말합니다.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변론은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자신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셋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넷째, 전도 여행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로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공회의에 참석했던 일을 말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존중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복음이 할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례 없는 구원,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 안에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도들에게 배우거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를 먼저 유대인을 위해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사도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케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던 모습을 은연중에 감추고 싶어 했던 사도 베드로를 같은 사도로서 책망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된 사도이면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과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이고 이신특의입니다. 이 사실을 기초로 복음이 육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놀라운 믿음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까지 이야기를 풀어간 바울은 이제 전공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만약 다시 율법을 쫓아간다면 그동안 받은 많은 괴로움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지 믿음이 중요한지 답을 찾고 결단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가르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을 넘어 모든 민족을 위한 믿음의 조상인 것을 바울이 밝히 드러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전하며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의 기반 위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현혹된 갈라디아 사람들로 인해 바울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있으니 바울의 마음은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로 굳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의가 모세의 율법보다 이전에 있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율법은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천명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인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기반으로 선언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믿음밖에 없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옳은 일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의 한계에 곧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통로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